두 번째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중국 변수, 일본 변수, 그리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통일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중국 변수를 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서해에 있어서의 영역 문제를 놓고서 굉장히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을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짚어보겠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영공의 방위를 위해서 영공 외곽 일정 지역의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구역. 모든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군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비행하는 데는 자유지만 영공 지키기 위해서 앞에다 예비로 각 국가마다 쳐놓은 예비지역이죠. 그걸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2호도까지 넣어서 이렇게 쳐놓고 일본은 녹색을 쳐서 2호도를 넣어서 해놓고 보라색으로 중국은 자기 쪽에다 넣어놔서 제주도 남단에 있는 2호도는 한중일이 서로 자기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청준 소설가의 2호도라는 내용을 보면 천기자가 얘기하죠. 제주 남단에 2호도를 본 제주 어민들은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않았다. 왜? 물 밑에 암초니까 얼마나 파도가 쳤으면 그거를 보았겠어요. 그걸 보았으니 제주로 돌아오기는 어려웠겠죠. 저도 젊을 때 읽었던 그 기억이 2호도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헬리포트를 딱 해서 대한민국이 실효적 관리, 지배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2호도는 안타깝게도 최근에서야 대한민국이 인정을 받은 것이지 예전에는 제주도 남단에다 방공식별구역을 그어서 유지하면서 2호도는 우리 거라고 우리가 고집을 했죠. 왜? 1951년 6.25 전쟁 중에 너무 정신이 없고 2호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에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은 제주도 밑을 기존 방공식별구역으로 그어놨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호도가 있다니까 여기까지 우리 거라고 하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 건데 왜 니들이냐 그러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던 김에 2013년 12월 청와대로 지금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2호도를 좀 미국이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게끔 도와달라. 그랬더니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이 말을 안 들을 텐데 그럼 일본이 독도를 자기 거라고 막 우기면 어떡할까 했는데 도쿄로 가서 바이든 부통령이 설명하니까 일본이 뭐 우리도 넣어놨고 한국도 들어와라 해서 봐줬어요. 중국은 설명하려니까 듣지도 않고 묵묵부답. 그래서 그냥 기정사실화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2호도는 한중일이 동시에 자기 방공식별구역으로 하고 있는 지역일 정도로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위로 중국 비행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중국 배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오면 일본 비행기는 벌써 와서 지키고 있어요. 왜? 일본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중국 비행기가 견제를 당하면서 가죠. 그럼 일본은 우리 보고 야 중국 비행기 왔다 그러면 우리 목포에서 발진해서 가는데 이게 너무 멀어요. 제주에 공군기지가 있으면 바로 가서 쫓아낼 텐데 여기에 목포에서 발진하니까 멀죠. 가면 다 가고 없어요. 그래도 안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번이나 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는지를 통계를 2006년부터 냈어요. 2016년에 무려 86번. 그랬더니 이 통계를 중국이 거꾸로 활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1년에 86번을 갔다 왔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우리가 싹 지워버렸어요. 어떻게 제가 잘 아냐고요? 제가 지금 해군 발전 자문위원이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내 관심 있게 보고 요청하죠. 올해는 몇 번 왔다 갔어요? 분통 터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안 앞바다, 목포 신안 앞바다에 아니 우리 영해 기점 12해리 바로 밖에 중국 잠수함이 대낮에 붕 떠가지고 깃발을 올려요. 우리 해군이 가세요. 여기는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가세요. 가만히 있어. 중국은 속내가 뭐냐? 너희들이 공격만 해. 그래서 군사적으로 갈등만 생기면 전 세계 서해는 분쟁적이라고 공포하고 한국과 한판 하겠다는 거예요. 뭐 뭔 소리야? 중국은 내내 이래요. 땅하고 인구를 봐라. 어떻게 서해를 반으로 가르냐는 거예요. 한 3대 1로 나누자는 거예요. 너 들어가래. 대한민국 쪽으로. 우리 땅하고 인구를 보면 어떻게 서해를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하냐. 온 세상에 국제법적으로 뭐라 그래놨는데. 2013년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 초청을 받아서 간 저녁 먹는 자리에서 중국 해군 수장이 최윤희 참모총장에게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마세요. 왜? 동경 124도를. 백령도에서 한 40, 5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선을 긋고 이거는 공해예요. 우리 해군, 중국 해군 다 같이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지역에 넘어오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농담인 줄 알고 떠들었더니 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참모총장이 정색을 하고 그렇게 하면 불법 조업 어선이나 북한 공작선들이 들어오는 걸 공유해서 우리가 못 막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하여튼 대한민국 해군은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국제법적 위반이라 그랬더니 하하하 웃으면서 아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 당도 인민도 나를 좋아하지 그러면서 뭐 농담처럼 쑥 넘어간 게 2013년 가을이었어요. 이제 만 10년이 돼가는 이때 중국은 여전히 그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거 했더니 바로 이 그림입니다. 중국은 동경 124도를 쭉 거서 수선을 내려서 대만 앞으로 해서 자기 바다를 붉은 선으로 긋고는 여긴 누구도 못 들어오는 절대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동경 124도는 왜 이렇게 그었지? 요 바램 안에 중국 해군력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자유롭게 드나들려면 한국 해군이 공해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경 124도의 수심이 서해 바다에서 제일 깊어요. 그래서 중국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수로예요. 여기에 대한민국 군함이 딱 버티고 있으면 어렵죠. 중국은 내부 군사훈련으로 한반도로 상륙해서 특히 군산으로 상륙해서 한반도 허리를 끊는 연습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내정 간섭이고 우리 내부 훈련인데 왜 그러냐고 항의도 하고 듣지도 않는 아니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산동반도로 올라가서 허리를 자르는 훈련하면 좋겠어요? 결국 강대국은 중국의 시각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을 그들의 종속국가, 조공 바치는 국가로 생각한 그런 중화의식이라는 게 꽤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중국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중국은 우리를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있고 그게 중국의 시각이에요. 일본의 보수 엘리트들은 한국을 폄하하고 한 수 깔아 뭉개는 것이 일본의 엘리트로서 갖춰야 될 의식이라고 하는 분위기하고 아주 비슷한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엘리트들이나 배운 사람들은 늘 국제적 기준, 평등, 평화 이런 데 너무나 잘 지키니까 우리는 착하고 힘없으면 지는 거죠. 착하되 힘을 길러놔야 되고 힘이 있되 착해야 되는데 국제정세는 힘 있는 나라가 착한 나라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면서 힘을 갖춰야 힘이 있으면서도 덜 착한 국가들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만주의 이 발해 문화가 우리 건데
자꾸 중국이 유네스코에 중국어로 등재했네요. 중국 방문하면 조선족 아저씨들이 안타까워해요. 아이 괜찮아요.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잘 살게 되면 유네스코에다 얘기해가지고 중국이 잠시 자기 거라 그랬는데 다시 우리 거라고 고쳐놓으면 돼요. 그랬더니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본하고도 한일 관계가 올해 뉴스에 났대요. 우리 대한민국 1인당 소비 씀씀이 액이 일본 국민의 한 명의 소비 씀씀이보다 커졌대요. 개인 GNP가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렇다고 일본보다 우리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왜? 큰 덩어리로 치면 아직 일본의 미달이죠. 네덜란드하고 벨기에하고 독일 비교해요. 벨기에 사람들이 독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러나 벨기에 전체 경제력을 합치면 독일에는 견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또 한 가지, 아일랜드, 영국 옆에.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아일랜드는 노동력 공급지였고 감자나 갖다 주는 곳이었죠. 영국 사람 중에 아일랜드 여성하고 좋아하면 집안에서 반대할 정도로 싫어했던 그 아일랜드. 마르크스와 엥겔스, 엥겔스의 좋아하던 여인, 평생 같이 산 여자가 아일랜드 여성이었죠. 엥겔스 부자 집에서 펄펄 뛰는 그 내용들이 엥겔스 전기에도 나오죠. 지금은 아일랜드가 영국보다 8배 잘 삽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제는 아일랜드 위스키를 먹는 게 품격이 있는 거고 아일랜드랑 친해지는 게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일랜드로 유학을 갈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멋진 국가를 잘 물려주고 그 후배들이 또 물려줘서 대한민국이 정말 멋진 나라가 되고 일본보다 훨씬 앞서게 되면 그냥 일본하고 역사 문제 안 해도 교과서 알아서 고쳐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정세에서 우리 것을 못 찾아 먹으면 누구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엄한 논리고 냉혹한 지배 질서입니다. 우리는 국제정치가 정감적이고 우리가 착하면 같이 착해주나? 아니에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중국은 한자로 자기들의 대외적 기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칭패, 패권 미리 얘기하지 마. 모택동, 마오쩌둥이 얘기합니다. 패를 얘기하면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어? 요? 그러면 중국 발전에 해가 돼. 조용히 있어. 도광양회, 빛을 싹 가리고 그 속에서 내실을 막 키워. 등샤오핑이 얘기했죠. 도광, 빛을 가려. 암막 같은 척. 그 속에서 힘을 길러. 유소자귀, 후진따오 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 그리고 하고 싶은 건 해. 좀 강하게 나왔더니 다음에 아니야. 화평 굴기. 판은 깨지 마. 평화판 깨면 힘들어. 중국이 지금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딴 데다 국력을 쓰면 안 되지. 화평. 대신 굴기. 군사 굴기, 우주 굴기. 다 일어날 힘을 갖추라는 거죠. 와, 무섭죠. 불칭패, 도강양회, 유소자귀, 화평 굴기. 드디어 시진핑은 돌돌핍인. 채찍을 갖고 때리고 휘몰아치면서 내 말을 듣게끔 만들어. 와, 드디어 시진핑의 중국몽이 실현되면 전 세계를 돌돌핍인하겠다는 거죠. 담담타타에 이어서 하, 이 한자 선호자로 중국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중국의 대외 기조를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국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작년에 코로나로 힘들긴 했지만 샤오캉,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35년에 기본을 실현한 다음에 드디어 중국을 만든 만 100년, 1949년에서 100년이 되는 해에는 세계 1위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중국의 꿈입니다. 샤오캉, 시진핑, 아 이제는 중국 사람들 골고루 잘 살게 돼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해서 뭐 경제발전 추세가 꺾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니에요.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우리 중국 아이들이 미래를 끌어가려면은 게임에 너무 빠지면 안 되겠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 그 부모님들하고 학교 그 교육자들 내 얘기 잘 들어요? 게임은 목, 금, 토, 일, 저녁 8시에 1시간씩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자 중국에서는 게임을 일주일에 4번 1시간밖에 못 해요.
그 외로하면 걸리면 혼나요. 아니, 지도자가 내가 게임하는 시간까지 통제해요. 명문학군, 중국도 유명하죠. 한 평에 1억 8천만 원 한국 돈을 할 정도로 아파트가 무지무지 비싸요. 거기만 가면 명문대학을 간다고 막 부모들이 난리가 났죠. 이 폐해가 너무 커요. 그랬더니 시진핑이 명문학군을 없앤다. 듣질 않아요. 없애라. 안 들어요. 그랬더니 시진핑이 명문학군에 있는 선생님 95%를 다 지방으로 다른 데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명문학군이 없어졌어요. 네. 대치동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을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리면 대치동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같으면 뒤집어질 텐데 중국에서는 조용해요. 망했죠. 명문학군 갔던 학부모님들은 집값이 떨어지고요. 그게 중국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센 봉쇄를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있는 북한이죠. 코로나 때 지금 엊그제 전화 왔는데 오지 않고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평양은 통제가 코로나로 풀렸대. 그러나 평양 밖으로 못 나간대. 그러나 평양 밖에 있는 모든 도시는 완전히 통제돼서 물이 필요하다, 해열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문에다가 해열제 그러면 인민반장이 사다가 준대. 그래서 요새 기름값이 떨어졌어요. 왜? 아무도 이동을 안 하니까 휘발유가 필요 없어서. 통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대한민국에 그랬으면 아마 광화문에 꽉 차가지고 벌써 몇 번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겠죠. 사는 곳이 다르다는 거죠. 아유, 미국을 버리고 중국하고 동맹을 맺읍시다 하는 학생도 있고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이 안 되는데요. 인터넷하고 시진핑 욕하면 잡혀가는데요. 그랬더니 뭐? 인터넷?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나라도 있는데요. 그게 어디예요? 저기 평양. 인트라넷만 되고 인터넷이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이 지금 우리처럼 편하게 살고 있다고 아예 조금 불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로 그렇게 불편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 중국 변수 늘 유념해야 됩니다. 두 번째, 1번 하나만 짚고 가죠. 역사 문제고 뭐고. JDZ, Joint Development Zone. 한일 간의 대륙붕을 공동 개발하는 문제. 작년 12월 야마구치갱 야마구치현 시네마현에서 포항 앞바다에 임팩스 천연가스 시굴선이 쫙 와서 뭔가 막 바닷속에서 꺼내고 오르고 한 3일 동안 합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왜 왔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대답 안 해요. 좌표로 알려주세요. 대답 안 해요. 왜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답할 의무 없습니다. 뭘 했던 걸까? 바다 밑에 자원에 뭔가를 시굴해 본 거예요. 그래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돌아갔어요. 왜 갑자기? 1974년 서울에서 서명한 78년부터 발효되는 JDZ 협정이 있습니다. 존속기간 50년. 종료 3년 전에 한쪽이 안 해! 그럼 끝나는 겁니다. 만약 일본이 안 하려면 앞으로 3년 종료를 통보할 경우 3년 후에 28년에 끝납니다. 단 탐사권을 확보한 후에 오! 여기 뭐 있어! 그래서 채취권까지 확보하면 이 조약은 30년을 더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은 아마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별로 탐사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일본이 그거 채취해도 돼 라고 인정 안 하면 앞으로 탐사권 설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78년에 맺었는데 그때는 대륙붕 기준으로 따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포항에서의 지형이 일본 쪽으로 얼마나 의미 있게 똑같이 가냐. 그럼 포항의 이 지형이 이렇게 일본 쪽으로 갔으니까 아 여기까지는 한국도 개발할 권리가 있어 라고 국제법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일본 쪽 가까이까지 해양 자원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이 협정에다 맺었던 건데 82년에 국제해양법이 바뀌어요. 아이고 바다 밑을 보려니까 복잡해. 그리고 이게 네 지형이다 내 땅이다 하고 싸우니까 에이 거리로 해. 0에 10L이 지나서 200L이 지나면 끝이야. 중간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 조약 끝나. 그런데 뭔가 탐사를 했다는 흔적을 남겨놔. 그래서 유리하면 30년 연장하고 불리하면 끝내자 하는 생각에 선수를 쳤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 우리도
안 하면 그냥 200캐리로 하면 돼요. 370km로. 문제는 이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인 줄 알았는데 쭉 줄어드는 느낌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게 되면 한일 관계는 잘 나가려다가 또 암초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올 뻔한 내용들을 왜 언론이나 정부에서 미리 국민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냐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2025년 다 돼가지고 일본이 바다를 뺏었어. 이렇게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 이거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올 2월에 처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김두수 사무총장이 국제해양 관련 기구의 사무차장을 하셨던 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이거 문제인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알겠죠. 정부 부서도.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제정세는 뻔한 얘기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역린을 건드릴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외교적 힘 해법으로도 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본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미래 현안 한반도 문제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제 또 한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반도. 반도 쓰지 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뭐 비원 강의 가면 어떤 분이 에이 반도라는 건 일본 애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근데 한반도 코리안 페닌슐라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혹시 왜 저 교수는 반도란 말을 적게 쓰지 그런데 이태리도 반도고 딱 모양 생긴 그래서 그 속에 무슨 어떤 가치를 부여한 건 아니라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반도란 말을 쓰지 말아야지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남북관계 통일. 남북관계는 남과 북이 만든 관계인데 그렇게 작은 관계라기보다는 남과 북이 만든 관계, 남과 북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남과 북의 각자 처한 내부적 요인, 이 세 개가 합친 거죠. 그러니까 남북관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북한에서 내부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대한민국에서 지도자가 바뀌거나 하면 남북관계는 흔들렸죠. 그리고 남북관계 남과 북만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그걸 둘러싼 국제적 환경이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남북관계는 이제부터는 남과 북이 만든 작은 관계에만 영역을 둘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죠. 자, 북한 현황을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국가 방역 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악성 비루스, 북한에서는 바이러스라고 안 하고 코로나라고도 안 하고 악성 비루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를 미누스 이렇게 얘기하듯이 악성 비루스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다.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누가 풍선에 달린 색다른 물건이 떨어졌는데 이걸 16살짜리 군인과 유치원생 5살짜리가 만졌는데 거기서 퍼지기 시작했다는 걸 드디어 과학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악성 비루스는 이게 남쪽에서 보낸 풍선에서 달려온 물건을 만져서 그렇구나 하고 전 국민 인민들한테 알린 거죠. 4월달 5월달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비루스가 단 하나도 없다 이랬는데 큰 행사를 해서 지방에서 다 평양으로 와서 4만 명, 5만 명 왔다 가고 나서는 다 걸린 거죠. 다 열이 나는 거죠. 그러나 북한에는 코로나 진단 키트도 거의 없으니까 유열자, 발열자, 열이 나냐? 그걸로 코로나다 아니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2년 전부터 코로나로 걸려서 죽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코로나가 자기 회사에서 발생하면 회사 책임자가 딴 데로 쫓겨가기도 했어요. 따라서 코로나를 걸렸다고들 안 하는 분위기죠. 그냥 기저질환으로 죽었다. 그냥 폐병으로 죽었다. 결핵으로 죽었다. 이렇게 했었죠. 드디어 진원지를 남쪽에서 보낸 색다른 물건이라고 했고요. 왜 18살, 5살 두 명을 지목했을까? 고등중학교, 고등학교, 요새 북한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 17살. 군에 간 지 1년도 채 안 된 신병. 유치원 낮은 반, 높은 반의 낮은 반 학생, 의무조항이 아닌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가 이게 뭐지? 하고 만졌는데 거기에 비루스가 묻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지나면 물건에 묻어있는 균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풍선으로 날아가 거기서 떨어져서 야외에 있어 그럼에도 비루스균이 살아있었네요. 결국 이 둘도 책임을 거의 묻지 않아도 되는 그냥 모르는 뭔 모르던 사람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자 북한 안에서는 다
아, 살았다. 내 책임인 줄 알았는데 하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북한은 코로나를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467만 명이 걸렸다가 거의 다 낫다고 이제 3천 몇백 명만 열이 나고 있다는데 열이 나면 버드나무 잎을 다려서 하루에 세 번 먹으면 열이 뚝 떨어진다. 맞는 얘기예요. 아메리카 인디안도요. 열나면 버드나무 이파리, 특히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삶아먹으면 열이 뚝 떨어지는데 북한 당도 세심해요.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먹어라. 그러면 북한에 있는 나무 다 껍질을 벗겨먹으면 나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이파리만 먹어라. 제가 그걸 보면서 북한 당도 아주 세밀하구나. 아무렇게나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평양에 아저씨들이 장기를 두고 있네요. 우와, 장기판을 보니까 우리랑 거의 다른 게 없어요. 누가 지켜보지도 않았기에 의식도 안 하고 자연스러운 장면. 2018년 7월 3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제3국인이 찍어서 교수님 수업 시간에 쓰시려면 쓰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제가 오늘 공개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이 코로나 이후에 아무도 못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사진이 바로 가장 최근 북한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지금 이 여름에 같은 장면입니다. 이 사진에서 저는 뭘 볼까? 밑에 있는 담배꽁초. 응? 이야, 참 짧게도 피었다. 특히 필터가 있네요. 북한에서는 려과 담배라고 합니다. 려과. 필터가 있는 담배와 없는 담배 값이 많이 차이 나죠. 류과 담배가 다섯 개인데 종류가 요건 좀 다르고 요 네 개는 같아요. 무슨 담배인지 모르겠네요. 다 펴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저 맨홀 뚜껑을 보면서 야 저건 언제 만들었을까? 보도블록은 이 모양은 북한의 몇 년도에 생산된 것일까? 오, 이 타일을 한 거 보고 타일의 간격을 참 잘 맞추기도 했지만 또 어떤 면에 또 북한의 어떤 장인정신이 얼마나 스며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처럼 시간이 많은 사람은 이 사진을 얼른 안 보고 한 30분, 1시간 내보면서 상상도 해보죠. 조기 아저씨들은 뭐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앉아있을까? 모르죠. 개성의 시내 한 장면인데 무슨 건물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은행나무가 잎이 이 정도 났으면 한 4월 말, 5월 초 은행나무가 제일 늦게 나죠. 좀 자전거들이 가득 있고. 와, 추어탕집이네요. 그게 내가 북한에서 온 탈북하신 분들한테 근데 왜 무슨 추어탕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데 이름을 왜 붙입니까? 네, 하나밖에 없는. 그랬더니 98년, 99년에 중국으로 탈출했다 대한민국에 오신 두 아주머니가 추어탕이 뭡니까? 자기들끼리 야, 추어탕이 뭐야? 어머나, 북한에서 추어탕을 모른다고? 아, 어죽이야, 어죽. 북한에서는 99년, 98년 나온 분들은 추어탕이란 말을 몰랐대요. 어죽이라고 했대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당국인 알아요. 그러니까. 글쎄, 당국이 우린 개국이라고 그랬지. 당국이란 말을 우리 안 썼어.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북한 지도자 김일성이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고기다. 그래가지고 단국이란 말도 한 20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나는 북한에서 개국인 다 당국이라고 그런 줄 알았죠. 하여튼 이 추어탕이 엄청 맛있나 봐요.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돼서 개성 가면 우리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얼마나 맛있는가. 예, 요거는 희애산의 오후 서너 시에 장마당 겁니다. 어떤 여성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을 가슴에 달고 지나가고 남새, 야채들도 팔고 이건 부산 동아대 강동환 교수께서 평양박 사진 999장 찍은 책 속에서 있는 걸 제가 수업시간에 쓰겠다고 허락을 받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 학생이 외국인 학생이 북한 대학에 갔더니 머리는 이렇게 깎아라 이렇게 돼 있다고 신기하다고 저를 보여줬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깎아라 그러면 학교 다니시겠어요? 그 학생이 뭐라고?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죠? 당연하죠. 18살에 군대 갔다가 10년에서 13년 복무하고 30살쯤 오니까 다 30살 대학생이죠. 대학교 1학년이 북한은 보통 29, 30이거든요. 직통으로 직방으로 가지 않는 이상. 네, 참 다르죠? 와, 평양 개성문 앞에서 이렇게 춤추는 이번에 기네스에 올린다고 한 4, 5만 명이 췄다가 아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2012년 북한 새 지도자 김정은 연평도 앞에 무도 장제도 원래도 섬을 방문했다 떠날 때 북한군 장병들이 장군님 가지 마시오 하고 물에 뛰어듭니다. 9월 말입니다. 물에 막 들어옵니다. 기록 영화로 나왔던 걸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놨던 거라 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흥분해서 흔들었습니다.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왜 안 들어가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일까지 잠겼거든요. 탈북하신 분들이 에이 다 장군님 가고 나면 나도 바다에 가서 이렇게 적셔가지고 조금 젖은다면 온대. 왜? 그 동문은 왜 안 젖었는가? 그럴까 봐 다 들어가서 북한은 따라쟁이들이 많대요. 남들이 하면 같이 따라해야 생존에 유리하다고. 그래서 다 따라하기 때문에 그러더니 데모도 안 하고 데모하는 것도 못 받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 장군님이 오셔서 여군들이 저는 이 여군들의 계급을 보면서 아, 몇 년 됐구나. 여기는 가느니까 곧 들어왔구나. 북한만이 연출할 수 있는 결핵 복균자는 장군님하고 사진 못 찍습니다. 한 달 전에 다 검사해서 결핵 복균자가 아닐 때만 사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진까지 보시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부에서는 북한 체제 현황과 남북관계, 통일 문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